우편 배달 시간이 아직 안 됐네요. 확실히 빨라졌죠. 우체국이 여기가 아니었나? 세상에, 고르는 것보다 달리가 더 빨라요. 이제 데크 꼬맹이로 뛰는, 굴러가는 것보다 이게 더 빠르기 때문에. 아, 아침 9시. 지금 시간이 안 돼서. 그러면은 느리게 했던 거를 좀 풀어서 빨리 진행하죠. 아까도 좀 그냥 좀 풀어놓고 풀고 할 거 그랬네. 외계 이벤트 할 때도 풀어놨으면 안 풀고 하는 게 편할 수도 있는데, 풀고 하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어요. 나오셨다. 배달하러 가시겠죠. 비켜. 배달에 방해가 되니까. 칼이 없는 게 지금 한인데, 진짜. 우편물 수거하고 계시네요. 언제쯤 일로 올려나? 집에 들어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편물이 왔을 때인데, 아 진짜 이게 아깝네요. 그 조라 가면 있었으면. 화면을 얻었을 텐데, 이 아저씨가 주실 텐데, 이 아저씨였나? 어디쯤 계실까요? 편지 배달부, 우편 배달. 여기도 수고하신 것 같고. 벌써 10시네요. 이런, 여기 계시네. 11시. 여기 오면 12시려나? 그나저나 느려놓은 걸 풀기 잘했네. 그랬으면 여기서 한 계속 기다릴 뻔했는데. 수고는 하셨는데 배달은 언제 하시는 거죠?
사라지셨나? 누워 계십니다. 힘들어서 쉬고 계시는 그런 느낌? 오카리나의 우선은 편집에다 대신 그런 뭐지? 마라토너로서 필드를 뛰어다니시는데 진짜 한 6시까지 배달 안 하나? 좀 멀었거든요. 중간이 6시니까. 시간 늦춰놓고 해안가나 한번 다시 가봐야 되겠어요. 어차피 뭐 계속 기다린다고 바로 올 것 같지도 않은데 해안가 이쪽 맞죠? 화살을 거의 안 쓰는데 그렇다고 막상 뺀자니 아깝고 네, 사실 안 쓰니까 빼놓는 게 더 맞을 것 같긴 해요. 넘었다. 추진력을 받아서 넘어왔고요. 아, 이 루피만 더 들고 올걸? 몬스터 좀 잡아야 되겠습니다. 뭐 적어도 1루피는 주겠죠? 몬스터 안 나오나? 너라도 내놓으렴. 헐. 아이고. 그냥 사라졌습니다. 엘루피 하트. 이 루피면 되는데 어떻게 루피가 한 번도 안 나오죠? 어쩜 이렇게 안 줄 수가 있지? 아무튼 저기 갈매기들이 있는데 다시 한번 가볼게요. 생각해보니까 밀려고만 했지 잡아볼 생각은 안 했거든요.
밀리네요. 방 한 키만 냅다 밀었지. 기본을 잊고 있었습니다. 그러면은 전역으로 돌리고 가면은 하나 더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일어나셨나? 아침에 출근하는 모습 같아요. 하지만 이 멘트 할 때는 팔팔하겠죠. 아래 게 뭔지도 모르고 기타를 치시는 모습. 기타. 오른 혼인가? 노래 뭐였는지 기억 안 나요. 좌우 아래 그나저나 칼이 없어서 또 와야 되겠네. 에보나 타고 연출이 멋있죠. 메인 보컬인 것 같습니다. 루트 공주를 닮은 것 같은데 본인이겠죠 뭐. 성불하시네요. 연주하는 모습이 멋있네요. 비석이인가요? 명복을 빌어주는 것 같은데 일단 마을로 다시 돌아갈게요. 칼이 없으니까 불편해 죽겠네요. 아직도 시간이 안 됐네.
시간 다시 풀고요. 괜히 시간 묶어놓고 갔나? 시간이 좀 남는데 달의 눈물이나 바다 옷 못 가요. 구르는 것보다 더 빠르죠. 53124 가면 쓰고 있더니 대화를 안 해줘서 벗었습니다. 가면 쓰고 달려가고 있고요. 이 정도야. 금방 가니까 풍선 터뜨리고 올라가고 있고요. 편지 배달 6시 하는 건가? 네, 우편 배달 시간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6시 전후거든요. 떨어진다. 이런 이벤트는 시간이 안 가기 때문에 나왔다. 자, 그러면은 그냥 이동하는 것보다 이게 더 빠를 것 같아요. 오카니라랑 바꿔서 제가 아저씨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늪지로 가겠습니다. 아마 나중에 다시 해야 될 거예요. 사다리 타는 것도 빠르네요.
아저씨도 가겠죠. 시내로 가고 계십니다. 그러면은 여기 위에 카트 조각이 있을 텐데 먹어주죠. 그리고 산으로 갈게요. 쓰고 지금 여기 비어 있으니까 요정 좀 보충하고 라고 했더니 무기가 없네요. 그냥 가죠. 아 20 높이를 좀 차볼까요? 채웠습니다. 5시네. 되려나? 이런 시간이 간당간당 할 것 같으니까 클락타워에서 배달 문 한번 기다려보자. 놓쳤을지도 모르겠는데 착각하고 있는 건가? 아 이런 뭔가 착각했나 보네요. 카페를 만나서 대화를 하는 게 더 정확했으려나? 여기 두 개는 끝난 거고. 저게 그냥 편지 이벤트 타이머라고 해야 되나? 스케줄이고. 그 둘째 날 거는 다른 거인가 본데. 설마 이거 이건가? 추진한대요. 아이고 3 4 5 6 7 8 9 10 딱 맞췄어요. 설마 이 이벤트였나? 아, 이 이벤트였네요. 망할. 그럼 편지는 언제 갖다 준 거지?
괜히 착각하고 있었는. 그냥 저기 입구에서 계속 기다릴 걸 그랬나 봅니다. 배달 시간에 맞춰서 배달을 했을 텐데. 아직 영업 시간 전이라. 들어올 수 있는 건가? 여기는 회원권이 있어야 들어올 수 있었던 것 같은데. 편하게 되는 게 없네요. 한 10시까지 좀 기다렸다가 들어가 보죠. 그러고 보니까 지금까지 복권을 제대로 하진 않았는데. 할머니를 만났었나? 첫째 날 밤이었을 테니까 이벤트가 카페가 아마 무덤에 그 뭐지 무덤 쪽에 저기 도적 속을 갔을 수도 있어요. 여기 와서 생각해 보니까. 있네요. 아이고. 에이, 또 떨어졌네. 아이고. 아슬아슬. 얘한테 키탄 가면을 얻어야 되는데 이건 뭐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못 올라왔어요. 토끼 가면은 올라갈 수 있나? 되네. 역시 만능 도끼 가면. 괜히 고론으로 하고 있었는데 원래 저기 의도는 고론이었을 것 같긴 해요. 뭐야? 끝났어? 그 사이에? 아니구나. 여기 회원 전용이라 안 되네요. 되는 게 없으니 마지막 날로 보내버리겠습니다.
칼 얻고 첫날로 들어가죠. 칼 강화하느라고. 다른 이벤트는 따로따로 할걸 그랬어요. 너무 불편하네요. 칼도 못 얻고. 칼 주나요? 오. 칼이 그것이 써졌어요. 광태가 남다르네요. 일단 셋째 날이고 일단 갔다 오긴 했으니까 이제 포인트가 찍히긴 하네요. 일단 오늘은 여기서 마칠까요. 첫날로 돌리고. 자,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